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중구 동인동입니다. 동인동역 저기 앞에 바로 28 공원입니다. 한 보름 뒤면은 저기서 이제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죠. 저기서 칠성시장 가는 길목에 나와 있어요. 칠성시장 가는 길목에 요 라인은 다들 아시죠? 여기 동인동 찜갈비 골목입니다. 오늘은 이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야, 오늘 날씨 춥습니다. 어제 눈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눈을 못 봤는데, 야, 눈이 와서 그런지 날씨가 엄청 춥네요. 자, 오늘 여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 대로변에서 들어오면은 첫 번째 여기 사거리가 있어요. 좌측에는 이제 찜갈비 라인이 있는 골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여기 우측으로 진입을 하면 보이는 건물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치킨집,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들 아십니까? 땅땅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2층은 원룸과 쓰리룸, 3층 주인세대,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복층 구조로 만들어놓고 위에는 또 투룸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이랑 요 앞에 있는 집이랑 이 건물 옆에 있는 집이랑 여기 세 집이 요 모퉁이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동네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건물인데 현재 뭐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건물로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떤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1층에는 여기 여행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식당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여기 치킨집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주차는 앞쪽에 상가 옆쪽으로 두 대 주차할 수가 있고 건물 앞쪽으로도 한 두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진입하는 거는 여기 상가를 끼고 돌아 들어가시면 1층 현관이 바로 있어요. 현관에도 들어가는 돌계단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에 들어왔고요. 여기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이 이제 주인세대가 3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층인데요. 여기가 1호 원룸입니다. 그리고 2호, 여기는 방 2개 있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주인세대 3층 주인세대도 임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여시면 키 큰 장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삼연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읽고 들어가면 바로 주인세대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고요. 거실 여기 TV 놓으실 수 있고 밑에 와이파이랑 요 셋탑박스는 요 기본 건물 내에 내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은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한 대 놓을 수 있는 냉장고 장이 짜여져 있고 여기가 바로 거실 창입니다. 거실 창에서 보이는 게 중구청인데요. 중구청 뒤편 주차장까지 건물 앞쪽까지 주차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이쪽 거실 창에 가려지는 게 없어서 그 점은 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는 세탁실도 쓸 수 있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보일러, 상향식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도 난방을 전달을 할 수 있는 보일러이죠. 그리고 여기 천장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주인세대는 현재 방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중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방이 있는데 여기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공용 화장실이 이쪽으로 샤워기 시공이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바로 우측에 여기는 방, 안방으로
쓰여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빨래 넣을 수 있도록 빨래 건조대, 여기 뭐 세탁기 넣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밖에 외부 창과 방에 뭐 창이 하나 있어서 뭐 환기라든지 채광은 이 방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이 이제 주인세대는 여기가 두 칸 지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뭐 복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층에 올라가면 저기도 방이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막아두고 별도로 또 세를 뒀어요. 저기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이제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세입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위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바로 이제 4층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투룸 구조이고요. 투룸도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 월세는 60만원 받고 계시고요. 여기 바로 건물 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투룸도 여기 지붕 징크로 마감을 해둔 상태이고요. 자, 옥상에 올라와서 보면 여기 중구청 바로 보이죠. 중구청 앞쪽이 또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뒤쪽에는 이제 동인 힐스테이트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에는 화스파크 오피스텔, 앞쪽에는 또 280원 대구 또 중심지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대구 중심지 상권을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인세대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44제곱미터, 건물이 243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43.7평, 건물 73평입니다. 건물의 건축 연도는 21년 10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주인분이 매매 희망 가격은 약 한 10억 2천 됩니다. 근데 매매 거래 예상되는 금액은 한 10억 정도, 10억이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대출은 4억 5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9,500만원. 현재 인수가격 4억 7,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세 358만원, 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244만원 제외하고 114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일단 여기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던 그 반대편 길목으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보면 정면에 바로 보이십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 건물 정면에는 바로 경북대학교 대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의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죠. 그리고 대학병원 바로 건너에는 삼덕동, 그리고 동성로. 대구 여기가 임대업 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수익형 건물, 뭐 다가구, 그리고 뭐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위치이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꽤나 뭐 배달업이라는 이런 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상가가 이 골목길이라서 되겠나 싶어도 공실이 생기더라도 금방금방 나가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도 그렇게 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새로 없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로변에서 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도 선호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바로 여기 의과대학 앞에 저기 280원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죠. 저기 종소리가 한 보름 뒤에 울릴 겁니다. 이제 그때 엄청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 거고, 그 뒤에 관람차 보이시죠? 저기가 대구 중심 동성로입니다. 이리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구 중심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에 위치한 집이고요. 요 건물 주소는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건물 영상을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지도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내용이 괜찮다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내부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